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 미술 프로그램이 찾아갑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미술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5편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차례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극장 관객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3월 관객은 183만 4,491명으로 통합 전산망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3월 관객 수로 가장 적었고 지난해 3월에 비해선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제30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에 선보일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상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